안녕하세요, 왼수입니다. 오늘은 캘리그라피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디귿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을을 해보겠습니다. 디귿이 들어간 단어도 몇 가지 써봤어요. 그리고 따라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을을 써볼 텐데요, 지난 시간에 썼던 이 틀에 맞춰서 써볼게요.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리을을 하나씩 써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게 기본이라면은 흘려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써 볼게요. 길이를 조금씩 바꿔 가면서 이거랑 똑같이 써 볼게요. 두 부분을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둥글게, 지금 여기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붙여서도 위를 이렇게 둥글게 했으면 밑에를 각지게 할 수도 있어요. 조금 리을처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리을 같아요. 눌러서 이렇게 써가지고 길이도 모양도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. 한 번에 이어서 쓸 수도 있겠죠. 다시 써볼까요? 한 번에 각도를 조금 바꿔서, 이런 글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모양이 너무 기우면 리을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리을처럼 보여야겠죠. 이번에는 한번 뾰족하게 써볼까요? 보시면 처음은 조금 둥글면서 밑 뒤에 좀 날리게,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죠. 컨셉에 맞춰서 쓴다면. 이렇게 쓴 게 흘려서 쓴 게 됩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금 다르게 앞에 부분을 길게 할 수도 있겠죠. 뭐 이렇게. 요건 안 돼요. 요건 지금 리을로 봤을 때는 지금 요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했으면 요거라도 한번 요거라도 해줘야겠죠? 요것도 요런 느낌인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캘리그라피 저 호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끊어서도 되더라고요.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꺾였을 때 리을이 휘읍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을 때 이런 글씨 쓸 수도 있겠죠. 요 부분에 올 때 이렇게 길쭉하게 많이 쓰겠죠. 이번에는 이렇게 눌러서 쓰는데 조금 곡선을 주면서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
이렇게 요거를 조금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걸 제가 이미지로 저장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레이어를 하나 가지고 왔으면은 밑에 이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이렇게 주고 살짝 보이죠? 여기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따라 써보세요. 리얼이 들어간 단어 써봤는데 모양이 다 다르죠? 이렇게 한번 따라 써보세요. 똑같이 리얼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리얼 연습하기에 좋겠죠? 마지막에는 이런 글씨들을 좀 섞어서 리을이 들어간 단어 울로랄라 라면 이렇게 써봤어요. 따라 쓰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또 캘리그라피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